그러면 오늘 뉴스 3 또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네, 뉴스 3 첫 번째 뉴스는요. 현대기아차가 작년에 719만 대를 팔았는데 예. 이게 그 지난해 그러니까 2017년 대비 아 2018년 대비해서는 한 2.8% 정도 네. 감소된 수치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대차만 놓고 보면 네. 이제 해외 국내 합쳐서 442만 대를 팔았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8년 대비해서 3.6%가 감소한 건데 이걸 브렉다운해서 보면 국내 판매는 오히려 2.9% 늘었어요. 국내 판매 늘었고. 네, 근데 국내 판매 2.9% 는 게 네. 74만 대 수준이니까 네. 사실 442만 대 중에 국내 판매분은 74만 대고 나머지 얼마예요? 380만 대, 370만 대 어바웃은 네. 해외에서 판매하는데 여기서 꽤 많이 줄었습니다. 4.8%가 이제 감소했다 이런 거고요. 네. 사실 국내 판매는 굉장히 잘했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소나타도 상당히 많이 출시한 거기 나왔고 그랜저 뭐 굉장히 뭐 인기 있죠. 요즘도 뭐 선전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 아반떼도 그렇고 뭐 근데 이제 뭐 정프로가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GV80은 뭐 아직도 간간무소지. 제가 학수고대한 건 아니고 네? 네, 나올 때가 됐는데 어제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 형님 그 GV80으로 한번 바꿔보여. 왜? 그랬더니 나도 좀 얻어타 보게. 그렇게 타고 싶어? 아 그게 아내가 엄청 잘 나왔대요. 그래? 어, 기자분들이 다 그러는데. 아니, 뭐 팔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럼 팔아야 살 거 사지. 네. 어쨌든 국내 선전에도 불구하고 해외 어떤 자동차 시장의 부진, 세계 경기 부진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외 판매가 거의 5% 가까이 줄었다라는 거는 네. 상당히 이제 고전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 자동차 애널리스트들 여러 번 불러서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질적 개선은 상당히 되고 있다. 뭐 세단에서 SUV로 그리고 아마 이 차 한 대당 그 가격으로만 환산해 놓고 보면 제법 올랐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자동차 베스트 애널리스트 또 한 분 모셔서 이 자동차 산업의 올해 아웃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볼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아차도 역시 전년 대비해서 저 국내 해외 합쳐서 1.5%가 줄어든 277만 대를 팔았는데 국내에서 기아차도 줄었어요. 2.2% 줄었고 해외에서는 1.3%. 오히려 국내에서 기아차가 제법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기아차의 신차가 현대차에 비해서 좀 부진했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기아 뭐죠? 무슨 5? K5? 네. 이런 거 되게 평이 좋더라고요. K5에 신기술 적용된 게 네. 엄청 좋대요. 글쎄요. 그래서 네. 야, 이 돈으로 거의 반값인데 뭐 BMW3 뭐 이런 거 왜, 네. 왜 사냐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는 분을 봤어요. 네. 최근 들어서 몇 분. 그 정도로 이제 이 내장재라든지 뭐 혹은 안에 편의 시설 이런 편의 장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게 올해 반영될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현대차 목표가 나왔는데 네. 어제 이제 권순우 기자가 그 현대차 그 전체 그룹에 뭐라 그래 시무식이라고 할까 거기 가서 이제 취재를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상당히 빨리 끝났다 시무식이 네. 네. 거기서 사진을 인증샷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 73만 2천 대 현대차가 해외에서 384만 대로 작년보다 총 3.4% 늘려서 팔 거다 이런 목표를 정해놨고요. 네. 기아차도 국내 52만 대 해외 244만 대 등 올해보다는 6.8% 성장한 296만 대가 목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대차 주가가 어제 종가 대 어제 종가 기준으로 11만 8천 원이에요. 11만 8천 원. 예, 근데 이게 5월 5월 경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14만 원대까지 많이 올라서. 네네네. 왜냐하면 작년 말 하면 게 9만 원이 깨진다 막 이러해가지고 사실 어이 묵지 가격 그냥 소리 없이 강했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1년 전 주가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예. 11만 8천 원인데 1년 전 주가가 11만 4천 원이거든. 네네. 그러니까 1년 전에 딱 투자한 분은 이제 거의 똔똔 낸 거지. 예, 이자도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아차는 오히려 선방했더라고요. 판매가 더 부진했는데도 3만 2천 원에서 4만 2천 500원까지 올랐으니까 네. 기아차는 한 돈 만 원 정도 올랐으니까 한 3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네. 이 올해 이 현대차 왜냐하면 작년에 사실 이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비교적 이제 상승 반전을 했거든요. 국내에서 실어서 나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 자동차 산업도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변화 전기차라든지 인공지능차든지 뭐 수소차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있지만 어쨌든 현재는 화석연료차 세단 SUV가 많이 팔아내야 돼요. 그 많이 팔고 그 돈으로 뭔가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네. 계속 우리의 화두는 사실은 그쪽으로 가 있는데 사실
갑자기 전기차로 전기차 세상이 되거나 갑자기 인공지능 차 세상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이 차들을 열심히 잘 팔아내야지만 아마 주가도 견인이 되고 또 미래 투자도 여력이 생기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직도 아마 전기차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1%가 아마 안 된다고 아마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기존 판매되는 또 생산한 차들 잘 또 팔아서 올해는 투자하신 분들 조금은 마음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3 두 번째 뉴스는요. ABN 암로뱅크라는 곳이 있는 모양인데. 네, 이게 네덜란드의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죠. 저는 잘 못 들어본 은행인데. 그 예전에 우리 박지성 선수인가요? 네. 그 네덜란드에서 뛰었잖아요. 그때 보면 빨간 줄로 이렇게 ABN 암로 이렇게 써 있는 그 축구팀이죠. 아. 굉장히 유명한 은행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덜란드 이 뱅크에서 달러 약세를 예견을 했다. 아 달러 약세가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 뭐 이런 리포트를 낸 거를 글로벌 모니터에서 번역해서 보도를 했더군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독일 국채가 혹은 영국 국채가 굉장히 많이 수익률이 올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수익률이 오른다는 거는 그 대규모 유럽계 자금들이 미국 시장으로 더 이상 유입되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약달러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새벽부터 들었는데 ABN 암로에서도 저하고 시각이 비슷한 그런 이제 리포트를 낸 거예요. 아 김프로님 따라서 낸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 아니,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는 그렇죠. 내가 어제 이 시간에 했으니까 이건 그 시간 이후에 나온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그렇게 확인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 정프로 이래서 필요해요. 어제도 저녁 때 KBS 갔더니 최욱 씨가 그러더만 이래서 데리고 다니는 거죠. 데리고 다니긴 제가 모시고 다니죠. 근데 네. 어쨌든 ABN 암노의 외환 담당 전략가가 한 얘기는 2019년도에도 달러에 대한 안전자산 수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할 때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됐다 이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미중 간의 무역 어떤 갈등 전쟁 이런 게 일단 휴전 상태가 된 상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달러의 장기적 약세 경로에 이미 올라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제가 블룸버그 차트를 하나 이제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여주시죠. 이 차트를 보시면 2011년부터 2016년 7년 어간까지 달러가 계속해서 상승했죠. 한 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우상향하는 저 화살표대로 쭉 올랐잖아요. 17년 거의 그렇죠. 네. 여기까지 달러 기준으로 40%가 오른 거예요. 2011년 기준. 그런데 2011년이라는 게 사실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가 이제 대충 마무리되는 시점. 그러니까 돈을 마구 풀어대는 것들이 이제 대충 이제 전반부 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부터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아니 달러 가격이 올랐다는 게 뭐 달러 인덱스 기준이에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 그게 40%가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뭐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달러 인덱스도 있고 블룸버그에서 만드는 달러 인덱스도 있거든요. 이게 대부분 유로라든지 엔화라든지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주요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얼만큼 강세를 보였냐, 약세를 보였냐 이걸 이제 인덱스 지수화하는 건데 어쨌든 2011년부터 2017년 사이에 40% 올랐다가 이게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왔는데 저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요즘 이제 기술적인 분석들을 잘 안 해요. 저도 기술적 분석을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게 어찌 보면 주식을 분석할 때 우리가 헤드앤숄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헤드앤숄더. 예, 맨 위가 이제 머리 그리고 왼쪽 오른쪽 어깨 숄더. 그런데 보세요. 왼쪽에 저 고점 대비 2017년 초에 제일 높았을 때 그 꼭지점보다 왼쪽에 있는 그 꼭지점이 좀 낮죠. 그러니까 머리 밑에 숄더가 왼쪽 숄더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오른쪽 숄더는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 숄더는 사실 왼쪽 숄더보다 더 낮죠. 네. 그리고 저점 그래서 이 왼쪽 숄더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머리로 갈 때 그 저점보다도 지금 현재 보면 고점 찍고 쭉 내려와서 다시 반등한 그 저점이 더 낮아요. 고점도 낮고 더 낮. 오른쪽이 오른쪽 어깨 쪽에 어떤 저점 고점이 왼쪽 어깨쯤에 저점 고점보다 더 낮죠. 네. 그렇죠. 네. 저게 이제 거의 우리가 이제 차트 분석할 때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패턴인데 저런 패턴이 나오면 쭉 빠져버린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맨 꼭대기 올라갔을 때 직전에 떨어진 그 수준보다 네.
맨 꼭대기 지나서 떨어진 수준이 더 낮아요. 낮다고요? 네. 아, 더 낮고 그래요? 더 낮고 반등을 했을 때 네. 반등을 했을 때 고점도 에, 저 직전 고점 바로 직전에 있는 어깨 왼쪽 네. 어깨보다도 네. 더 낮잖아요. 오른쪽 어깨가. 네. 그죠? 이제 그런 형태가 되면은 대체로 기술적 분석을 많이 보는 분들은 아 저거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형인데 원래 헤드앤숄더라는 용어가 그렇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헤드앤숄더 형이 완성이 되면은 대충 네.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분들은 아 이제 추세 전환하겠네 이렇게들 보는 시각. 아, 요 그림이 나오면 추세 전환된다는 거예요? 대충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 요즘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차트를 보면서 아, 어디가 오른쪽이냐는 분이 계신데 왜냐하면 오른쪽이요. 여러분 보시는 쪽에 오른쪽. 그러니까 2018년. 그렇죠. 2018년 네. 19년 이게 네. 오른쪽 어깨. 네네네. 2015년 16년도가 왼쪽 어깨고. 네네네. 2017년이 이제 머리고. 머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는 다 낮죠. 네. 이제 이렇게 돼서 아마 차트를 보는 분들도 달러의 추세적인 약세가 이제 시작.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분석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달러의 향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유력한 안전자산 하나만 꼽으라면 네. 미국의 통화인 달러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죠. 달러를 집에 보관할 수는 없으니까 달러를 어떻게 캐리할 것인가? 그게 이제 안전자산 통화로 안전한 채권을 사는 게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네네네. 그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가 과연 올해도 2018년 같은 경우에 2017년 같은 경우에 계속 폭증할 거냐? 2019년 초반까지 네. 어떤 분위기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게 유럽 금리와 미국 금리의 어떤 큰 격차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 금리는 예, 저 국채 수익률상으로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계속 사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좁혀졌어요. 그래서 독일 국채도 이제 거의 플러스권으로 네. 간다는 얘기도 어제 정프로 없을 때 했는데 어쨌든 이런 자금의 흐름이 네. 유럽 내부에서 머물던지 아니면 미국이 아닌 다른 권역 즉 신흥국 쪽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네. 미국 국채 혹은 달러의 약세 전환을 보는 시각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달러가 이렇게 약한가? 어제도 뭐 위안화 같은 경우에 뭐 물론 오타였습니다. 6.6 아니야? 뭐 이런 상황. 네. 그러니까 원화 대비해서도 언제 1,100원대 초반까지 왔지? 네. 뭐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찌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즉 신흥국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가 2019년보다 2020년에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시면서 네. 미국 달러 인덱스라든지 미국 국채 금리를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헤드앤숄더에 대해서 뭐 약 몇몇 얘기가 있어서 한 번만 다시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또 오디오로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예를 들어서 헤드라고 하면 이제 가장 높은 고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보다 약간 낮은 앞뒤로 약간 낮지만 살짝 올라온 부분이 숄더인데 네, 숄더죠. 숄더. 숄더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러니까 더 네. 최근 숄더가 올라가 있으면 추세로 더 위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게 더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아 추세로 그 왼쪽 숄더보다 오른쪽 네. 숄더가 더 낮은 경우에 그런 건 이제 하락 추세 그렇죠. 반전 꼭지 찍고 네. 그 그 조정을 받는 그 국면에서 다시 올라가서 어제 그렇죠. 추세를 이어가나 그러면 왼쪽보다 오른쪽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네, 지금 네. 이제 거꾸로 됐다는 얘기죠. 지금 어깨 좀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잘 보셨죠, 나도, 여러분? 나도 저 오건영 팀장의 밖으로 아, 이게 어색하네. 네. 네. 자, 그렇게 이 헤드앤숄더는 오늘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요. 야, 트럼프. 아, 이게 뭐 새해는 좀 안 하나 했더니 또 나왔네. 아니 어떻게 4분기에 후원금이 역대 최대로 모았다는 거예요. 와. 얼마인 줄 아세요? 네? 얼마예요? 4,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0억이 넘는 거죠. 4분기에만. 2019년 4분기만. 예, 예, 와. 근데 이게 4분기에 왜 이렇게 늘었냐 보니까 결국 탄핵 때문에 늘었다는 거예요. 아. 선거운동본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탄핵 이거 희대의 사기이다. 이거 트럼프 뭐 저번에도 얘기했던 무슨 예수님에 비유하고 막 그러잖아요. 난 고통받는다. 난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한테 네. 그렇게 변명의 기회를 줬는데 나한테는 그런 기회도 안 주고 아 그러니까 천재에 가까워 이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트럼프와 그 참모진들은 네.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은 거의 천재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4,600만 달러를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의 마로라고라고 이제 그 리조트를 네.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 심핑 만나고 뭐 아베랑 골프도 치고 그런 건데 파티를 열었어요. 커플당 얼마? 입장료가 25만 불. 우리 돈으로 3억. 3억? 네.
3억 내면 3억 후원금을 내면 입장할 수 있는 파티를 열었는데 문전성이시라 이거야. 어 그래요? 네. 어, 입장은 3억씩 만약에 해요? 우리나라 뭐 대선 후보나 뭐 누구 유력 정치인이 이거에서 바로 탄핵이지. 아, 네? 뭐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참 자본주의 그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네? 나라인 게 참 대통령 후보 현직 대통령이 3억씩 받고 파티를 열어도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데 어쨌든 야당은 어떻게 됐냐? 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네? 여기가 선전하고 있어. 3,450만 달러. 어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한 천만 달러 모자르긴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모은 샌더스가요? 거죠. 샌더스가. 그래요. 그리고 그 피터 부티지지라고 네. 조금 떴다는 젊은 네. 분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2,500만 달러.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워런 이런 사람들은 돈 잘 못 모으고 있다는 얘기지. 사실 아. 이 돈이라는 게 미국 선거에서는 돈 선거라는 얘기가 나올 네네네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돈이 드는데 어쨌든 모금액이 많이 모인다라는 건 새 집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받아서 선거에 안 써도 되나? 아닐 거예요. 그거는 그거 해서 선거운동 본부에서 자기 아. 개인 계좌로 가는 순간 아마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돼서 선거운동에 다 써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야당인 민주당에서 지금 흥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버니 샌더스가 모금액 1위라니까 우리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야 버니 샌더스 그냥 막 되겠나 그거 네?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렇죠. 그렇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탄핵을 빨리 마무리 짓고 뭘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상원에 안 넘기고 지금 갖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에 네. 트럼프한테 돈이 모이고 트럼프는 세결집을 하니까 사실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또 어젯밤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미국 시장이 폭등을 했잖아요 또. 또 뭐 최고치 경신했던 네, 완전 최고치 경신. 새 벽두부터 그냥 쳐주니까 아마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제 말 조심 좀 하고요. 네? 네? 분위기 잘. 아니 제대 말년에 뭐 떨어지는 낙엽 네. 뭐 그런 심정이 아닌가. 아. 이미 이제 그런 대세론이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선건 모릅니다. 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얘기가 한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게 아마 10개월, 11개월 동안에 우리가 보게 될 광경이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자, 뉴욕 지수는 최고 7일 경신했다는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지 네. 네, 잠시 후에 또 곽독이 모셔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 전에 오늘은 또 금요일이니까 김일구 상무님과 함께하는 네. 날이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저희 광고 잠시 보고 와서요. 듣고 와서 우리 김일구 연구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